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관용과 신뢰와 협동의 미덕을 익혀배운 여러분들의 그 예지와 정신은 1966년 9월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던 제2차 아시아 의원총회 영상 3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숙명적 가난을 몰아낸 세계사적 위인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평생의 목표였습니다. 말로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은 더더욱 희귀한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합니다. 인류사상 최고의 인권신장을 이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굶는 사람을 없앴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아 의원총회 연설에서 아시아의 공동번영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의 꿈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가, 나아가 지구상의 온 인류가 밥을 굶지 않게 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을 아주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어떻게 하면 가난을 몰아낼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아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위인입니다. 자유아시아의 정치적 점령은 침략 세력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촉진돼 정기적인 단결로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기적인 혁명은 균형된 번영을 지향하여 무역의 불균형부터 시정하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한 나라의 부강이 다른 나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한 나라의 성장이 다른 나라의 자선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경제협력 관계. 다시 말씀한다면, 한 나라의 번영이 다른 나라의 번영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협력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고의하게 될 여러분들은 비단 각국 의원단 대표일 뿐만 아니라 실로 아시아의 지도자요, 아시아의 대표라는 근기를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선언한 결의들은 기필코 아시아의 오늘과 내일을 인도하는 도표가 될 것으로 나는 확신을 합니다. 의장 그리고 대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회의가 시정 공식적인 우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도착한 모든 합의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부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의 다음과 같은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제2차 총회에도 새로운 회원국이 늘었습니다만, 나는 이 연맹에 가입한 나라가 더 많아지고 전국에 가서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여기에 참가하게 될 것과 여러 나라의 의원단은 그 나라의 국회의원 전원으로서 구성될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임이 이 지역 인민의 염원을 대변하는 아시아의 위해로 발전한다면 상호 이해와 협동은 크게 촉진될 것이며, 우리가 당면한 공동과제 해결도 또한 훨씬 영향이 해결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이 연맹과 같은 독립적인 결합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행정부의 그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이 연맹에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아시아의 지역적 협력과 그 대동단결을 희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아 자유민들의 선량이며 또한 공복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와 관용과 신뢰와 협동의 미덕을 익혀 배운 여러분들의 그 예지와 정신은 정령 자유의 아시아, 공영의 아시아, 이란 건설에 있어서 불가결의 동력이 될 것으로 나는 믿어 마지 않습니다.